경기도 도민 안전 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정말 뜻깊은 날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경북도청 도민 안전 실장 이번열입니다. 네, 구미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것을 남유진 시장님과 43만 모든 시민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흔히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이 안전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정말 몸으로 때우고 실천으로 옮기는 도시가 구미시고 실천하고 있는 남유진 시장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안전이라든지 안전지수라든지 안전문화는 건축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듯이 1, 2년 단기간에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노력할 때만이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시장님이나 시청에서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 근로자, 유관기관 단체, 시민단체 등 43만 전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3천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구미시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된 것은 정말 뜻깊고 의미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말에 중남부 장관님께서 대통령 경호곡을 했는데 거기 보면 두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권과 균형발전이고 또 다른 하나가 안전한 선진국을 안전선진국 건설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자살률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각종 안전지수들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구미시도 이런 안전지수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김관영 지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진방재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재난방송 자동전파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는 지사님께서 정말 퇴청을 안 하시고 청내 계시면서 야간에 근무자를 격리하고 상황을 확인하고 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추세가 이제 안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광역단체에서도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군에서는 남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구미시에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안전문화를 우리 23개 시군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미가 IT 도시 구미로서 이렇게 명성을 떨쳤는데 이제는 안전도시라는 포장돼서 안전한 IT 도시 구미로서 세계 속의 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도민 안전실장이시죠. 이원현 실장님께서 오늘 함께 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축사해주실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더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백승주, 장석춘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바쁜 국정 일정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축전으로 또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조준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소장님을 모시고